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제21대 홍보바로미 경영학과 김경림입니다. 저는 지금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50주년 기념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검사본도 해야 돼서 체온 검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강의실에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열 측정이 끝나면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데, 지금은 강의실에 어떤 문이 잠겨 있어서 지금 5층, 50주년 기념관 5층 파우더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를 빌리고 다시 수업 들으러 가겠습니다. 택배를 좀 내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긴 하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홍보바로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공 2학년 정조연입니다. 저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강의가 조금 밀려서 지금 저녁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 강의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설정하신 시간 안에만 수강을 하면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온라인 수업 듣는 모습을 보러 가실까요? 네, 제가 지금 배가 조금 고파서 강의 들으면서 먹을 요거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형식으로 팀플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보았습니다. 저 조현 수빈 바로미가 함께 실시간 회의 어플을 이용해서 비대면 팀플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카페나 도서관에 갈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움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이 어플을 이용하여 200명의 대형 강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19 사태로 바뀐 학교의 변화 중 가장 편리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1대 홍보바로미 불어불문학과 박소희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비교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